네, 북한 경호 총책임자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방패를 자처하는 인물,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남측 기자가 김 부사령관을 직접 만나 취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어제 우여곡절 끝에 김 부사령관을 채널A 기자가 만날 수 있었는데 꼼꼼한 눈썰미가 남달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인 멜리아 호텔 19층 복도입니다. 북한 경호원들이 하나둘 복도에 모습을 보입니다. 서성이던 취재 기자를 호텔 직원으로 착각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청소를 4시에 완료된가? 4시에 다시 내려와서 알아보았더니. 조금 뒤 경호원들이 우르르 위층에서 몰려 내려옵니다. 20층과 21층 점검을 마치고 자신들의 숙소로 정해진 19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장 허리춤엔 벽돌만한 무전기가 보입니다. 모두 취재진을 의심 없이 지나쳤지만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은 달랐습니다. 김 부사령관은 취재진을 불러세운 뒤 경호 책임자다, 당신 누구냐, 여기 왜 있어라며 단호하게 추궁했습니다. 김 부사령관은 취재진의 휴대폰을 압수해 꼼꼼하게 사진과 음성 파일을 살펴봤습니다. 호텔 내부 사진 등이 나오자 바로 삭제했고 음성 파일도 모두 지웠습니다. 그러고는 17층 복도 안쪽에 건장한 경호원을 감시원으로 붙인 뒤 2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신원이 확인되자 놔주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부사령관은 오늘도 꼼꼼함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기 전 동당역에서도, 숙소인 멜리아 호텔 로비에서도 사전경호 동선점검을 하는 등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싱가포르 2차 북미회담에서도 최근접 경호를 맡았습니다. 김철규 부사령관은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바로 곁을 지키며 마지막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